리플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많은 다른 프로젝트를 주도해왔고 이제 CBDC 솔루션을 통해 여러 나라를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리플은 앞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었다. 그리고 리플은 그들을 설득할 뿐만 아니라 CBDC 경로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플은 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창출을 돕기 위해 디지털 파운드 재단에 가입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리플은 디지털 파운드 재단에 가입함으로써 CBDC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것이다. 10월 14일 창립 멤버 그룹에 의해 시작된 디지털 파운드 재단은 영국의 디지털 파운드 및 디지털 화폐 생태계 구현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포럼이다. 리플 외에도 엑센추어, 아발랑쉬, 빌롬 그룹, CGI, 일렉트로늄, 퀀트가 있다. 리플은 수잔 프리드먼 정책실장을 대표로 임명할 예정이다. 우리는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제휴하여 디지털 파운드 설계와 구현을 지원하게 되어 흥분된다. 이 재단은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영국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플은 발표에서 중앙은행의 80% 이상이 CBDC와 같은 일부 디지털 프로젝트를 탐구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통화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지불 네트워크의 솔루션은 DPF의 목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리플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부탄의 중앙은행인 왕립화폐청은 리플과 협력하여 자국통화의 디지털 버전을 설계했다. RMA는 이 계획을 시작함으로써 향후 2년 동안 디지털 및 국경 간 지불을 강화하고 금융 포함 노력을 85% 확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리플은 부탄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네거티브 국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리플의 CBDC 솔루션이 부탄의 녹색 정책과 일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은 부탄에게 중요했다. CBDC 솔루션은 탄소 중립적이며 공공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 증명 블록체인보다 12만 배 더 에너지 효율적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그 후 리플은 자신들의 네트워크가 부탄의 중앙은행의 다른 공공 블록체인보다 발행, 관리, 프라이버시, 검증에 대한 통제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플은 XRP를 브릿지 통화로 하여 각국이 CBDC를 출시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레저를 홍보해왔다. 리플은 CBDC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진정으로 효율적인 글로벌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브릿지 통화를 지불 결제에 최적화시키고 CBDC가 제공할 동일한 속도, 확장성, 저비용 및 보안을 지원해야 한다. 중립적인 브릿지의 한 가지 예시는 XRP로 두 개의 다른 통화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두 나라 외에 프랑스 중앙은행도 CBDC 발행을 위해 XRP 원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나라와 연합을 결성했다. 법정에서 미국 SEC 규제 당국과 싸우더라도 CBDC 개발에 있어 여러 나라와 함께 일하는 날개를 계속 펴게 될 것이다. XRP의 사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한편 SEC는 3만 건에 가까운 증거자료의 검토 요청에 대한 SEC의 보호명령 요청에 대해 리플이 반대한 데 대해 또다시 답변했다. SEC는 원래의 요청서안에서 RFA가 기관의 입장에서 극단적이고 불균형적이며 불필요한 부담을 가하며 법원은 그것들이 부정적이고 불합리하며 억압적이라는 이유로 훨씬 더 부담스럽고 과도한 요청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SEC는 또한 254건의 요청에 100시간 이상을 보냈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이대로라면 473일 이상이 지나야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리플은 왜 SEC의 불평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했다. 많은 수의 RFA는 그 자체로 보호명령을 받을 가치가 없다. RFA는 SEC가 일부분에 응답하도록 요구할 뿐이다. RFA의 양은 SEC의 자체적인 논리에 의해 이끌어졌으며 이는 특히 XRP의 판매가 투자 계약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SEC는 리플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대응했다. 첫째, 사건이 복잡하고 중요하거나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해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모욕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억압적인 RFA의 엄청난 양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둘째, 많은 RFA는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무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반대되기 때문에 유용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지 않다. 셋째, 피고들은 최근 제휴 제6차 RFA 세트와 동일한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보고서를 SEC에 제공하면서 RFA를 누적 및 중복하게 만들었다. 처음부터 SEC 리플 소송에 대해 언급해온 제레미 오건 변호사는 SEC에 대해 동정을 표했다. 그는 SEC가 리플의 2만 9천 건의 증거자료 검토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는 SEC의 편이라며 기관이 소송 중인 계약을 검토하게 만드는 과제로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한 점이 인상적이다. 그것이 바로 리플이 그 답변에서 SEC를 태만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논쟁은 1,700건 이상의 개별 계약의 명시적인 조건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SEC는 현재 SEC가 불법 증권 제공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불평하고 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분명히 SEC는 모든 계약이 불법 행위의 일부라고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러한 계약들을 검토하지 못한 것이다. 여러 개의 계약건들 가운데에서도 SEC는 아직 하우이 테스트에 따른 투자 계약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 한 개의 계약 조항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것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러한 계약에 의존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 RFA는 SEC가 증권이라고 부르는 XRP 판매 계약에 대한 SEC의 이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소송에서 리플에 대한 SEC의 가장 주요한 주장이기 때문에 SEC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약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발견 기간에 그렇게 늦게 보호 명령을 요청하는 것은 SEC에 유리할 수도 있다. 판사는 마감일을 재조정하기보다는 소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거래소가 암호화폐 산업의 분수령을 맞은 순간에 거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태세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이 전했다. 규제 당국은 다음 주에 상품의 거래 시작을 막지 못할 것 같다고 이 결정을 논의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말했다. SEC는 이르면 월요일 미국 ETF가 비트코인 선물 보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결정해 소액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노출되는 것을 더 쉽게 하게 될 수 있다. 이 기관은 프로세어스 비트코인 선물 ETF 출범을 승인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월요일 마감일을 앞두고 있다. 다른 ETF 기업들도 비슷한 펀드를 출시하기 위해 신청했고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규제 당국이 이전에 거부했던 비트코인 ETF 신청과 달리 프로세어스와 인베스코의 제안은 선물 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중대한 투자자 보호를 제공한다고 말한 뮤추얼 펀드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다. SEC 대변인은 프로세어스의 한 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언급을 회피했다. 막판 역전을 막으면서 펀드 출시는 6조 7천억 달러 규모의 ETF 산업에 의한 거의 10년간의 캠페인의 정점이 될 것이다. 페이스북으로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쌍둥이 카메론과 타일러 윙클보스가 2013년 비트코인 ETF를 위한 첫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지지자들은 암호화폐의 주류 수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승인을 구해왔다. 승인은 수년 동안 진보의 수많은 거짓 징후와 노골적인 거부 속에서 거래를 위해 다양한 구조를 정리하려고 노력해온 발행자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수년에 걸쳐 디지털 금고를 통해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수익을 올리는 데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다른 이들은 SEC의 핵심 쟁점인 비트코인의 유명한 변동성을 완화하려고 했다. SEC는 과거의 암호 공간은 투자자의 위험으로 진통을 앓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SEC는 가격이 조작될 수 있고 유동성이 불충분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너무 벅찰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SEC는 자금이 암호화폐 또는 관련 상품을 적절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코인의 소유권과 해커들의 위협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어 왔다. 많은 암호화폐 옹호자들은 겐슬러가 SEC에서 지휘봉을 잡았을 때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그가 이전에 암호세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인용했다. 그는 한때 MIT의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블록체인과 돈이라는 수업을 가르쳤다. 그러나 의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이 공간을 야생서부라고 언급했고 그가 시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감독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8월에는 겐슬러가 1940년대 법에 따라 제출된 CME 거래 비트코인 선물에 기초한 펀드를 선호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았다. 그는 지난달 말에 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것은 선물 지원 파일링의 물결과 승인이 임박할 수 있다는 발행자들 사이에 억제되지 않은 낙관론으로 이어졌다. 이번 추측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초 5월 이후 최고치로 급등한 데 따른 집중 반등이 촉발됐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는 7월 말 3만 달러 이하로 하락한 이후 본질적으로 두 배로 늘었다.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 4개가 이달부터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으며 바네크와 발키리의 신청 마감일도 다가오고 있다. 한편 캐나다와 유럽 전역에는 이미 수십 개의 암호화폐 ETF 상품이 출시됐다. 발키리도 언급을 회피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오늘 6만 달러 수준에 육박하는 엄청난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언론 시간 기준 BTC는 시장 상한액 1조 129억 달러로 5만 9,628달러의 가격으로 3.39% 상승하고 있다. BTC가 이러한 가격 수준에 도달한 것은 지난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미지근한 상승 끝에 비트코인은 10월 강세를 보였다. 이달 들어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26% 올랐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이달 비트코인 ETF 승인설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근 블룸버그 보도 이후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블룸버그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비트코인 ETF가 미국 SEC의 큰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8월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CME 그룹이 제공하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추적하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최근 몇 개의 비트코인 선물 ETF 신청이 SEC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SEC는 그러한 비트코인 ETF 신청을 여러 개 거부해왔다. 증권감독 당국은 투자자 보호가 시장 조작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방식대로 비트코인은 조만간 6만 달러 이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태세다. 목요일에 SEC의 투자자 교육 관계자인 트위터 앤들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험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시기에 나오는 트윗은 커뮤니티 사이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블룸버그의 수석 ETF 분석가인 에릭 발추나스는 이것이 비트코인 선물 ETF의 전망을 85%나 크게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발키리는 최근 비트코인 선물 ETF 안내서를 업데이트했다. 이틀 전 캐티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도 미국 SEC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신청했다. 아크 인베스트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통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에 노출되는데 많은 투자를 해왔다. 에릭 발추나스는 아크 인베스트의 GBTC 투자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GBTC에 있는 5억 달러로 즉시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그런 출발을 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된다. 특히 그들이 7번째나 8번째 승인을 받은 경우 말이다. 아크는 또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젊은 투자자들의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보시다시피 확실한 강세 투자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번 달에 승인된다면 BTC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6만 4천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계산에 따르면 황소가 아닌 곰에게 가격 수준이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14일 트위터에서 인기 있는 트위터 계정인 테크데브는 비트코인의 최고와 최저치를 정확히 추적한 역사적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BTCUSD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해 올해 자릿수를 바꾸는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미 다음번 정상에 오른 비트코인이 얼마나 떨어질지로 쏠리고 있다. BTC 가격 조치가 약세 단계와 블로우 오프 탑의 80%를 차지하는 사이클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믿기 어려운 것은
6만 달러가 그 잠재적인 80% 조정의 가격 바닥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피보나치 시퀀스를 사용하여 테크데브는 각 비트코인 곰의 바닥이 동일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2014년 200달러 이하 최저치와 2018년 12월 약 3,200달러 바닥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주기적 변이를 고려할 때 다음 논리적인 추적은 목표치로 47,000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있다. 펌프를 타는 동안 매크로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난 두 BTC 약세 시장은 이전 사이클의 1.486에서 1.618 로그 피보나치 범위에서 바닥을 쳤다. 다음 곰의 바닥은 47,000에서 6만 달러이다. 80에서 85%가 떨어진 후 착륙하는 곳이라면 그렇다. 수학이 재미를 더한다고 말했다. 상위 20%의 6만 달러가 비트코인을 30만 달러의 테스트에 맞춰 놓는다. 비트코인의 모멘텀은 미국 규제 당국이 마침내 어떤 형태의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와 결부되어 왔다. 이런 결정의 영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반면 그 중요성은 거짓된 루머가 아니며 반전될 수 없는 비트코인의 진정한 분수령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오스트리아의 투자자이자 분석가인 리코 질치는 이번 주 비트코인 ETF에 대한 흥분을 설명하면서 유명한 투자자 폴 튜더 존스를 언급했다. 튜더 존스는 이전에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선물 상품 자체가 되어 10년 동안 불을 켰을 때 그리고 50%의 조정을 받았을 때 1970년대의 금과 비슷하다는 것을 강조했었다. 테크데브는 골드의 1970년대 프랙탈이 2020년 10월 이후에 비트코인의 실적에 매우 깔끔하게 들어맞는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이 카르다노 가격 예측에 대해 알고 싶어 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돌고 있는 다양한 카르다노 가격 예측을 살펴볼 이유가 있다. 최근 보다 안정적인 암호화폐 중 하나인 카르다노는 지난 한 달 동안 본질적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로 거래되었다. 고공행진하는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카르다노는 많은 투자자들을 감명시키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카르다노에 황소가 괜찮을 수익을 가지지 못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양한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카르다노가 다시 한번 이륙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했다. 이 목표들은 얼마나 강인할까? 어떤 사람들은 카르다노가 연말까지 2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런 움직임이 카르다노가 앞으로 2개월 반 동안 10배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확실히 솔깃한 전망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시장의 전문가들이 카르다노에 어떤 가격 범위를 두고 있는지 카르다노 가격 전망을 살펴보자. 비트보이로 알려진 벤 암스트롱은 최근 ADA를 올해 말까지 15달러에서 20달러의 가격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사이클이 끝날 무렵 포물선 상승 움직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ADA 가격 주기가 그가 지금까지 접한 것 중 가장 포물선적인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 FX 스트리트는 카르다노가 새로운 최고치를 보기 위해 2.60달러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코인코라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ADA가 10달러의 가격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월렛 인베스터는 ADA에 1년 안에 4.59달러와 5년 안에 14.06달러의 가격 목표를 제공한다. 지난 24시간 동안 카르다노 가격은 꾸준히 안정세를 유지했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도 엇갈린 결과를 경험했다. 게다가 카르다노도 지난 몇 주 동안 극도로 가격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ADA는 마침내 다시 뛰어오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적당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현재 ADA는 2.20달러의 적당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지난주 카르다노의 실적을 다시 살펴보면 ADA가 현재 나타내고 있는 움직임을 볼 때 모든 방향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다른 암호화폐도 4분기에 주시할 가치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인 디지털 자산 프라이머 이제 1이닝일 뿐은 디지털 자산 경제가 확대되면서 알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돼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2013년 11월 암호시장 가치의 약 97%를 차지했으나 2021년 8월 45%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는 새로운 사용 사례를 위한 코인들이 만들어짐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긍정적인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코인이 100개 이상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를 생태계 확대의 신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베스터 플레이스에 따르면 다음 분기에 급증할 암호로는 이더리움, 카르다노, 바이낸스 코인이 있는데 이 암호들은 각각 플랫폼이 건설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는 공통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억만장자 마크 쿠반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투자로서 이더리움이 가장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쿠반은 암호화폐 공간에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대한 스마트 계약, 즉 코드 컬렉션은 정말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스마트 계약은 분권형 금융, NFT 등의 많은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반은 사실 더 빨리 이더리움을 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진정한 통화라고 여기는 것과 가장 가까운 통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4,490억 달러의 시장 상한선을 가지고 있으며 9.4% 증가했다. 다음 암호화폐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 바이낸스의 바이낸스 코인이다. 그 암호는 1대 1의 가치로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4분기에 바이낸스 코인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바이낸스를 정당화하는 더 많은 보고서의 수요가 구체화됨에 따라 잠재적 투자자들은 거래소, 코인, 플랫폼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할 것이다. 투자자들이 보게 될 것은 자체 거래소에 묶인 코인들인데 이는 채택 측면에서 유리하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또한 바이낸스가 뉴욕주 금융서비스부에 제한된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코인과 이더리움 플랫폼의 호환성에 주목할 것이다. 그것은 많은 다른 자산들이 부족한 안정성을 주면서 새로운 참여자들에게 신뢰성을 준다. 바이낸스 코인은 790억 달러의 시장 상한선을 가지고 있으며 3% 상승했다. 코인마켓캡은 바이낸스 코인을 출시한 이후 거래소는 토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익을 얻었다. BNB는 2021년 초에 상당한 가격 상승을 거쳤으며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지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카르다노의 토큰 ADA는 최근 12개월 동안 전년 대비 1840.5% 증가하면서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다. 인베스터 플레이스는 디파이 앱의 주요 호스트가 되기 위해 이더리움과의 경쟁에 갇혀 있으며 지금까지 미래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매우 잘 해오고 있다. 디파이 세계에서의 관련성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침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분기에 따라갈 가치가 있는 추가적인 암호화폐로는 솔라나와 아발랑쉬가 있다고 말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 글로벌의 스티븐 스톤버그 CEO는 다음 분기로 향하면서 오랫동안 많은 잠재력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암호 프로젝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물론 투자 자문은 아니지만 솔라나, 알고랜드, 폴리곤, 아발랑쉬의 전망이 상당하다. 네 개의 코인 모두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블록체인이나 프로토콜을 구축하는데 올바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